우리나라에서도 사진 한 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있잖아요. 저도 뭐딱 떠오르는 또 시위 현장이 있는데. 네. 저도 그런 사진을 생각했고. 이한열 열사. 뭐. 예, 그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일어나는. 저번에 저 학교 다닐 때 중앙도서관 앞에 크게 현수막으로 있었어요. 그냥. 저는 예, 4년 내내 봤어요. 예, 예. 예. 저는 그 전에 4.19 를 촉발시킨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 김주열 학생, 김주열 열사가 이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실종 며칠 만에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. 저런 사진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히 일어나게 만들었던. 공감을 넘어서 동감을 해버린 거예요.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 사진의 주인공이 나일 수 있고 맞습니다. 내 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예요. 제가 강독할 때 현문 씨한테 그랬잖아요. 죽어가는 사람이 가족이면 돌아서서 웃을 수 있겠나. 그러니까 정확히 저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시국에 내 친구가, 내 아이가, 그리고 내 오빠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그게 이제 역사를 바꾸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. 이수환 선택이 말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어떤 그 공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.